상을 모읍니다. 오늘은 두부 전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부 큰 거 한 모 하고요. 버섯 종류 좀 준비하고요. 부추 같은 걸로 두부를 묶을 수 있는 거 좀 준비하겠습니다. 대파와 쇠고기 다진 것, 요거는 조금 50g입니다. 계란도 이렇게 두 개를 깨서 흰자, 노른자 분리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두부 전골에 유부도 좀 같이 넣을 거거든요. 김밥용이 있습니다. 사각형 하셔도 되는데요. 그 사각형은 좀 묵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오늘 김밥용을 준비했습니다. 당면 100g짜리 하나만 준비했습니다. 멸치 육수부터 좀 끓이겠습니다. 아, 물은 2L 정도 되고요. 또 멸치와 다시마도 손바닥만한 거 하나. 멸치가 좀 작아서 조금 더 넣겠습니다. 색이 좀 노래졌거든요. 그래도 바삭 말랐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을 아주 약하게 해서 10분 놔두겠습니다. 다시마늘 반 스푼 넣고요. 국간장입니다. 국 한 스푼 넣겠습니다. 숟가루 약간만 넣습니다. 참기름을 조금만 넣겠습니다. 좀 많이 치대줘야 되거든요. 끈기 있게 많이 좀 치대준 다음에요. 조금 꼭꼭 눌러 넣겠습니다. 여기 김밥용 유부입니다. 이거를 반을 이렇게 제가 잘랐습니다. 커피포트에 물을 끓인 다음에 한번 이렇게 하면 말랑말랑해지고요. 또 기름도 한번 빠지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헹궈서 꼭 짜놓겠습니다. 여기 한 10분 돼서 불을 끄고요. 탁하지도 않고 맑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빼고요. 자, 여기다가 다시 물을 올려줍니다. 이번에는 당면을 삶아주겠습니다. 당면을 삶기 전에 부추나 미나리 같은 거 조금 먼저 살짝 데쳐준 다음에요. 먼저 씻어주고 데쳐야 됩니다.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만 넣었다가 바로 빼서 찬물에 담가서요. 한번 물에 꼭 짜주겠습니다. 이거는 물기를 꼭 짜주면 됩니다. 100g짜리 하나만 샀습니다. 3분만 끓여주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500g짜리입니다. 반으로 자르면 좀 나중에 만들어 놓으면 너무 크고요. 이렇게 3등분으로 잘라주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겹쳤을 때 그 너무 두껍지 않게 특별한 날 그 고급스럽게 해 드시기 좋은 두부. 밀가루 이렇게 두 스푼만 준비했습니다. 자, 당면을 건져 놓겠습니다. 이것도 국간장입니다. 자, 국간장 한 스푼 하고요. 저는 소금을 이렇게 약간만 더 넣겠습니다. 그리고 참기름 넣겠습니다. 대파 파란 부분만 조금만 다져서 넣겠습니다. 당면이 뜨거울 때 이렇게 버무려 두면 대파가 어느 정도 약간 익으니까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자, 이제 두부를 조금 부쳐야 되거든요. 부서지지 않게 하려면은 두부에 기름을 조금 두른 다음에요. 두부를 이렇게 밀가루를 발라서 약간만 노릇할 정도만 구워주면 됩니다. 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만 약간 노릇하게 구워놓으면 됩니다. 가시나게 구워지면 나중에 두부 전골이 질겨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살짝만. 자, 이렇게 두부를 다 구워낸 다음에요. 키친타월로 이렇게 남아있는 기름을 닦아낸 다음에 흰자 두 개에다가요 소금 이렇게 한 꼬집만 넣고 불을 이제 다시 불은 아주 약하게 섞어준 다음에 너무 얇지 않게 가능하면 좀 도톰하게 굽기 위해서 이렇게 너무 얇게 하지 말고요 너무 두껍게도 하지 말고 두께 인득함 있는 거 있죠. 그 정도로만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한
한쪽이 좀 갈색이 졌으면 바로 뒤집어서 한쪽 익었기 때문에 한쪽은 하얀 면을 그냥 남겨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른자도 바로 마찬가지로 소금을 조금 넣고요. 바로 굽겠습니다. 계란이 작기 때문에, 양이 작기 때문에요. 그냥 이렇게 너무 넓게 펴지 말고 이 정도만. 이거는 장식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만 구워도 됩니다. 바로 불을 끄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준비는 다 됐습니다. 서로 붙어 있거든요. 이 붙어 있는 면을 손으로 이렇게 넣어서 떼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살살. 자, 떼면은 주머니가 생기거든요. 이런 유부 주머니가. 그러면 여기다가, 아, 이 당면은 또 이렇게 자른 당면이라는 걸 제가 샀기 때문에 길이가 길지 않습니다. 딱 요만한 거, 길이가 딱 요만한 거 샀거든요. 너무 긴 거는 중간에 한 번만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하다가 보면 찢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찢어지는 부분을 뒤로 가게 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빌빌 돌린 다음에 이렇게 돌린 다음에요. 이걸 이렇게 밑으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묶여집니다. 자, 이번에는 두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밀가루 발라진 부분을 이렇게 좀 그 안쪽으로 해서요. 이렇게 길이가 되면, 길이가 넉넉하면 이렇게 손으로 묶어주면 됩니다. 묶어준 다음에 매듭은 안으로 이렇게 밀어넣겠습니다. 길이가 짧을 때는요, 이렇게 가닥을, 자, 이런 식으로 펴서 이런 식으로 해서요. 자, 이렇게 묶어준 다음에, 자, 남는 부분은 잘라줘도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잘라줘도 됩니다. 이 정도면 한 4인 가족이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안에 뿐 거는 좀 빼내겠습니다. 넓게 한 1cm, 한 1.5cm 정도 되게. 새송이버섯입니다. 는 이렇게 해서 길이로 잘라 놓겠습니다. 이제 크지 않기 때문에 길이를 그대로 쓰는데, 만약에 크면은 이렇게 반을 잘라서 해주면 됩니다. 마타리 버섯은 밑둥지는 약간만 잘랐고요. 이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무입니다. 무를 이렇게 조금만 한 50g이나 100g 정도만요 따로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좀 얇게 썰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 끓이는 용보다 조금 더 크게요. 그리고 자, 이거는
청양고추인데요. 제가 냉동실에 얼려놨던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골을 끓일 때는 이런 좀 납작한 냄비에다가 하는 게. 자, 멸치 육수를 조금만 넣어준 다음에요. 자, 먼저서는 매운 고추를 넣고 한 2분만 끓이다가 건져내겠습니다. 약간의 그 칼칼한 맛만 조금만 낸 다음에요. 아, 제가 표고버섯 생 거를 3개를 샀는데요. 자,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모양을 한번 내봤고요. 요거는 하나 마저 잘라보겠습니다. 자, 물을 먼저 넣고요. 한 번만, 자, 한 2분만 끓여서 물을 좀 익혀주겠습니다. 무는 한 2분만 끓이면 이제 다 익었고요. 제가 그래서 얇게 썰었습니다. 자, 간을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국간장이고요. 시판용 국간장입니다. 소금입니다. 소금으로 마저 간을 해서 간을 맞춰 놓겠습니다. 싱거우면 좀 더 넣고요. 그래서 불을 끄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섯과 이거는 표고버섯. 일단 유부와 두부는 좀 남겼습니다.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약간 그 칼칼하면서 그냥 깔끔한 국물 맛입니다. 이렇게 국수 양념장 있죠? 이거 만들어서 위에 조금씩 쉽게 얹어서 같이 드셔도 되고요. 아주 깔끔한 맛입니다. 소고기와 밥이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